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관리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은 기본 강의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이제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행정사 국가자격 시험 이제 시험 합격을 해서 현재로는 합격에 법학원에 제 2차 과목 사무관리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행정학도 이제 타 기관에서 행정학 수업도 맡고 있고 저는 이제 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석사 지금 박사 수료를 했기 때문에 행정학 전공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행정학 전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행정사 실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우리가 2024년 컴팩트 사무관리론 기본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관련해서 우리 사무관리론 2차 시험 통계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일에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3년을 볼게요. 2020년 8회 사무관리론 과락률이 이제 과목 2위고요. 9회 2021년 제가 합격했던 해인데 과목 사무관리론 과락률이 1위였어요. 그리고 2022년 10회 때 사무관리론 과락률 2위인 과목. 그러니까 이게 왜 과락률이 높냐면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우기가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과락률이 나와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실제 난이도는 민법이나 절차 사례 문제가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제 사무관리 욕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나면 사무관리 욕을 먹는.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껴지기 어려운 거예요. 아, 못 외워서 못 쓰니까. 그런 과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차에 대해서 우리가 논술형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동차를 합격했다. 동차라고 한다면 그해 1차, 2차를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우리가 동차 합격이죠. 동차 합격을 위해서는 미리 1차, 2차를 이제 병행을 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관리론이 과목 자체가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2차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진짜 처음 들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사 2차 과목은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민법. 우리가 1차에서는 총칙이 범위지만, 2차에서는 계약법만 시험 범위예요. 2차 민법, 계약법. 그리고 행정 뭐가 있죠? 절차론이 있죠. 행정, 절차론. 이두 가지 과목을 1교시에서 같이 시험을 봐요. 같이 시험을 보고 2교시에는 뭐를 보냐면 사무관리론 지금 우리가 수업을 들을 예정인 사무관리론과 행정사 실무법 행정사 실무법을 2교시에서 같이 봅니다. 자, 이렇게 네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관리론은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민법, 계약법, 행정 절차론, 행정사 실무법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어떤 판례를 변형해서 사례가 나오고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아, 이거는 어떤 논점이다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의 요건 효과를 기술하고 마지막에 사안의 결론까지 내주는 사례형 문제가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법 계약법 같은 경우에 사례를 봤는데 어떤 분은 이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오프토픽 우리가 논점 이탈해버린 거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사무관리론 어떤 시험이냐? 굉장히 순수한 과목입니다. 사례형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1번 A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2번 B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3번 C에 대해서 서술. 꼬인 게 없어요. 우리가 머리 쓸게 없어요. 근데도 왜 과락률 1위, 2위냐? 못 외워서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못 외워서요. 못 외워서. 자,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사무관리로는 다섯 문제가 다 뭐예요? 약수령 시험이에요. 서술형이 아예 없습니다. 약수령 시험. 굉장히 특이하죠. 약수령 시험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무관리론이 굉장히 생소해요. 사무관리론은 행정사 시험에만 있는 시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민법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총칙 때도 봤고 만약에 중개사 공부를 하셨다 하시면은 계약법을 공부를 하고 오셨겠죠.
그리고 또는 절차론 같은 경우에도 행정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고 실무법 같은 경우에도 사례형에 뭐 노무사를 공부하셨다든지 이렇게 좀 접합되는 과목이 있는데 사무관리론은 정말 행정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처음 봐요. 처음 보고 사무관리는 행정사에만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다. 이게 뭐지? 이런 과목이야. 이게 뭐지? 한 대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처음 봤는데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과목이야. 그러니까 머리 쓰고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열심히 정직하게 쓰면은 오히려 전략 과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자,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막 지연해서 써야 되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사무관리론도 어떤 과목이 있냐면 우리 2차 시험은 다 법학 과목의 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과목이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령을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법 과목. 여러분들은 다행인 게 예전에는 세 파트로 나눠졌는데 핫파트가 3분의 1이 떨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절차론으로 갔어요. 저는 좋고 우리 절차론 선생님이 힘드시겠죠. 양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사무관리론 우리 출제 범위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민원처리법. 처리법령이라고 쓴 이유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합쳐서 민원처리법령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뒤에 부분은 원래는 우리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었는데 작년에 아예 이름부터 바뀌었어요. 시행령 이름이 바뀌어서 행정업무의 혁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규정은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우리 출제 범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법이 범위가 아니라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편람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불이타라고 부르는 건데 수험적으로 불이타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상치 못하게 입은 불씨의 타격이라 그래서 이제 수험 용어로 불이타라고 해요.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는데 나왔다라고 하는 게 불이타인데 보통 우리가 다섯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민원처리법에서 통상 두 문제 디파트, 행정파트라고 부를게요. 행정파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불이타는 어디서 출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분량이 작은 민원처리법을 전략적으로 탄탄하게 다 암기를 해서 꽈락을 방지를 해주시고 여기서 점수를 잘 얻으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수업 진행을 민원처리법을 먼저 들어가고 여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과목인 걸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공부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만 익숙하고 2차 시험 자체, 논술형 자체가 처음일 거예요. 처음인데 여러 가지 전문직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간평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등등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자격사 시험 중에서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은 시험장에 법전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펜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법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법무사 공부했거나 다른 공부하시던 분이 행정사 문제 보고 행정사 문제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법전이 없고 법전을 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법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사무관리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과목이고 전혀 베이스가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약수를 시험 무조건 다 외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법전이 없다. 뭐예요? 다 암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이게 우리 과목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법전이 없다는 거는 백지에다가 우리가 써야 돼요. A에 대해서 논술 약수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도 내비게이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기까지 가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요? 큰 건물 단위로 뭔가 기억을 해서 길을 찾아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목차를 외워주셔야 돼요. A 논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하면은 그 논점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일단 목차 큰 건물이 기억이 나고 세부적으로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를 법적인 우리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막 지연해서 비슷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이 키워드, 법률 키워드를 넣으면서 우리가 키워드를 밀도 있게 점점 채워가면서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차랑 키워드를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드릴 거예요, 수업할 때.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무관리론은 굉장히 생소하다 그랬죠. 처음 봤다 그랬죠. 자, 우리가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요. 앞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그게 회독수죠.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안 보고 어떻게 친해지고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사무관리론과 계속 친해지고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자,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으냐. 저랑 계속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외워야 된다고 했죠. 자주 봐야 된다고 했죠. 왔다 갔다 여러분들 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계속 보면서 떠올리신다든지,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이제 출퇴근할 때 제 강의 이거 복습 영상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계속 들으세요. 그냥 라디오처럼 계속 들으시면 무의식 중에 이게 계속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머리를 쓰고 복잡하게 이거 A 문점 함정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틀어놓고 계속 접하고 어디서든지 자주 외울 수 있게끔 우리가 접해주는 과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수업은 정말 2차 과목을 처음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서 교재로 수업을 할 거예요. 2024년 대비 이제 사무관리론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매년 물어보셔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작년에 공부하셨다가 다시 공부하신 분들이 작년 교재 있는데 그냥 그거 쓰면 안 되나요? 치킨을 한번 안 드시면 되고. 자, 우리는 시험이 개정이 계속되고 그 개정된 시험에서 출제가 돼버려. 심지어 10회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7월에 개정되고 10월에 시험이었는데 개정된 그 사이에 있는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어요. 그럼 나 조금 돈 아끼려고 작년 거 봤는데 개정된 거 완전 딴 거를 써버리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서 처리 기본 원칙이 개정이 돼서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개정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어요. 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기본 추록이라든지 다 모의고사도 나가서 우리는 그 대비를 했겠지만, 만약에 작년 공부를 뭐 혼자 하시거나 이걸 놓치는 순간 아예 한 문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개정판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1년을 더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개정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흐름을 잡아야 돼요. 흐름. 처음에 아무리 이게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부 던져주고 이거 다 외우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 과목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서 수업을 들으실 때는 그냥 집중을 하셔서 흐름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봐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목차랑 키워드 위주로 흐름으로 계속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 수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떠먹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펜을 저도 그렇고 이제 내일 정지정 전사님 실무법 때도 아마 필요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때 필요하신 게 형광펜 그리고 답안지 작성할 볼펜 두 개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형광펜을 밑줄을 긋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이 2차 답안지에다가 이제 쓸 거죠. 외워서 쓸 건데, 자, 이 형광펜 밑줄은 저도 실제로 공부할 때 이렇게 썼고 정지성 행정사님께서 수석 합격을 하셨잖아요. 정지성 행정사님도 그렇게 공부하시고 또 유명한 그 이윤규 변호사님이라고 공부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게 구조화 독서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세요. 자, 뭐냐 하면 형광펜을 최소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목차 위계별로, 목차 위계가 있겠죠. 큰 목차가 있고 소목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차 위계별로 형광펜으로 밑줄 하이라이팅을 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내용 본문에다가 키워드도 다 밑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키워드는 이제 다른 색깔로 밑줄을 그어야 되고, 그 키워드 중에서는 무조건 이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더 강조드린 거는 뭐 빨간색이라든지 핑크색이 더 강조되는 펜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목차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회독하면 회독할수록 목차 색깔만 눈에 쫙 들어와요. 그리고 키워드 색깔만 눈에 쫙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목차가 다섯 개인데 답안지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아, 나 다섯 개였는데 네 개밖에 못 썼네 쓰면서 자가 점검이 돼요. 이런 식으로 목차랑 키워드를 계속 이제 위계별로,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이거는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독수 할 때도 목차 따로, 키워드 따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눈에 들어오시고 답안지 쓰실 때도 직관적으로 이게 바로 기억이 나서 나중에 회독을 너무 많이 하면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르시냐, 아, 이쪽 오른쪽 위에 이 목차의 무슨 색깔 이게 기억이 나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진 찍듯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요 키워드를 계속 외워주면서 목차를 외워주면서 당연히 처음엔 다 못 외우겠죠. 먼저 목차 외우고 그 다음에 키워드 제가 밑줄 그어드린 것 중에서 몇 개씩 외우면서 점점 키워드 밀도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많이 외워주시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답안지에 키워드 외운 걸 바탕으로 내가 이해한 대로 문장을 쓰시면 답안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는 그냥 수업을 듣고 다 제가 한 토픽 끝난 때마다 다시 교재 들어와서 어디 밑줄 그어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교재 밑줄 작업만 하면 그 다음에 그냥 빠르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시니 다시 형광펜 아무거나 쓰신 대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 2차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답안지 우리가 작성할 거잖아요. 정말 많이 쓰는 펜이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트스트림 그리고 에너겔 사라사 이 세 가지를 보통 제일 많이 쓰세요. 0.7 정도 검은 색깔 옛날에 뭐 사시 답안지는 파랑색으로 썼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채점하다 보면 파랑색 답안지가 나오는데 0.0이 됩니다. 검은색이어야 돼요. 0.0이 그래서 이 세 가지 펜을 가장 많이 쓰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2차 준비하실 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손에 이제 익은 펜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커리큘럼 이제 앞으로 1년을 달릴 거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을 쭉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커리큘럼을 보면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우리 1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이죠. 말 그대로 처음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되고 자 이제 분리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해생도 같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2순환을 2차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부터 들어오시겠죠. 여기부터 들어오시는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관리론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핵심 심화는 좀 더 이 기본 이론을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이론을 듣고 만약에 1차, 2차를 같이 준비하신다 하시면은 당연히 2순환 때는 뭐에 집중을 하셔야겠어요? 1차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왜냐면 1차를 합격해야지 2차가 다시 오는 거니까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같이 합쳐서 해보니까 한 3주가 마지막에는 1차분들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신청하고 아예 3주를 못 듣는 셈이 돼버리니까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이론 들으시고 이 시기 때는 1차랑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면서 1차에 좀 더 집중을 해서 1차 합격을 최우선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순환이 끝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딱 1차 합격, 그러니까 1차 시험 보고 나서 바로 2순환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6월이라고 칠게요. 6월 초라고. 자, 그럼 사례형 모의고사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써야 되는데 나 이제 무서워서 못 쓰겠는데요 하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례형 모의고사,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진도별로 나갈 거예요. 진도별 모의고사인데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바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매주 숙제를 내주듯이 범위를 정해줄 거예요. 1에서부터 토픽 5까지 외워서 오세요 하면은 일주일 동안 외워서 주말에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적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6에서 10까지 외워서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사례형 모의고사를 진도별로 쭉 따라오시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촘촘히 외워보고 써보고 이거를 한 7회 정도 하실 거예요. 7회 정도, 8회 정도 보통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는 2차 시험 대비로 역산을 하기 때문에 5회가 될 수도 있고 6회가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는 뭐예요? 전범이 이제 섞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과정 1순환, 2순환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인풋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형광펜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내용 흐름하면서 암기하는 이제 인풋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3순환, 4순환은 어떤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하셔야 되죠. 쏟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하셔야지 시험에 합격인데 막상 2차 끝나고 나서 막 기본 이론을 듣고 있으면은 정신이 없어서 답안지 연습을 한 번도 못했다 하시면은 정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1차 끝나고
이 차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시면은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서 바로 지금 모의고사 과정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인강을 들으시고 바로 시험도 보셔야지 이 차를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기본 이론만 듣다가 시험장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전범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범위별로 다 잘라서 심지어 알려줘요. 몇 문제 나올 건지 어떤 문제 나올 건지 외우세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작업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회, 6회 정도를 랜덤하게 실전처럼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간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시고 첨삭을 받아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법학 답안지가 훨씬 정렬이 되고 잘 써져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한 번도 안 써보시면 첫 주차 첨삭할 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감점, 0점 처리될 답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를 안 쓴다든지 문제 1번 물음 1인데 문제 2부터 6까지 있고 난리가 나는데 점점 연습을 하시면서 교정이 되실 거예요. 답안지 당연히 외우는 것도 늘어나실 거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순환, 2순환 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인풋, 여러분들이 어차피 암기를 지금 100% 못하니까 지금 기본 이론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암기를 그냥 10에서 20% 정도 하자. 다 이해를 하고 익숙해지자. 10에서 20% 정도만 암기를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점점 늘려나가서 3, 40, 5, 60, 여기서 7, 80까지 올리셔서 시험장에 가는 걸로 목표를 해야지 막 지금부터 막 외워야지 다 외워야지 이렇게 하시면 지쳐요. 장거리 마라톤이 굉장히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다 외워야지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목차랑 키워드 잘 암기하고 여러 번 보겠다. 못 외우겠다 하면 그냥 난 열 번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왜냐면 지금 11월인데 점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상이 있으신데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고 중간에 의지가 흐트러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에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독에다가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을 부을 건데 밑이 빠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외우는데 계속 까먹어요.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외웠고 나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기억 안 나고 또 공부했는데 기억 안 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아, 나 안 됐나 보다. 못 외우나 다 그래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냥 미친 듯이 공부를 해도 그냥 뚫려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요. 자, 그런데 그럼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을 순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억력,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을 순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독수를 빨리 높여서 막판이 되면 부어지는 물이 엄청 많아져요. 빠지는 속도보다 부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처음에는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 포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기 조금씩 채워질 때 아 이제 좀 기억이 난다 하는 그 시기까지는 무조건 버티시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채워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하면은 마지막에 여기서 막 간당간당 할 거예요. 시험 막판에 2주 전 한 달 전에 폭발적으로 쏟아부어서 시험장 가는 날 그냥 여기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 지금 기억력이 이렇게 한 번만 딱 넘으면 합격하시고 놀랍게도 시험장에 나오는 순간 모든 걸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까먹어요. 지금 주변에 붙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모든 걸 까먹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그 아쉬운 거는 막판에 조금만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당간당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2주라도 어떻게든 휴가를 내셔서 시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막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까먹는 거 너무 당연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이렇게만 높여주시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기본부터 쭉 가면서 여러분들이랑 마라톤을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출발선에 섰는데 기본 끝나고 이제 1차 끝났는데 갑자기 몇 분이 사라져 있고, 자, 2차 때 새로운 분이 오는데 갑자기 모의고사 1주 지나니까 아, 나는 못 쓰겠다 하면서 막 사라져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냥 완주로 하자. 완주를 하자라고 목표를 세워주시면 되고, 이제 저는 완주할 때 마라톤 하신 분도 알겠지만 중간에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달려요. 같이 달려서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 속도로 하셔야 돼요, 지금 물 마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부 방법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코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할 때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우리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작년 거를 한번 살짝 볼게요. 작년 시험을. 자, 흰색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일에죠. 아직 우리가 통계 나오진 않았지만, 자,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민원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 1에 물음 1, 물음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1에 물음 1 20점, 물음 2 20점, 문제 2 20점, 문제 3 20점, 문제 4 20점 해서 다섯 문제 문항, 20점짜리 다섯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지를 쓰실 때는 그냥 A4에다가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지라고 있어요. 간평사, 세무사, 노무사 등등의 여러 법학 전문 자격직 자격사들이 시험 본 답안지인데 우리도 그 시험 답안지로 실제로 연습을 할 거고요. 20점 분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분량감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 한 페이지하고 3분의 1 정도를 써주시면 한 20점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간이 100분으로 한정돼 있고 두 과목을 같이 보기 때문에 양조절 못하면, 예를 들면 나 이거 아는 문제하고 막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한 문제를 백지로 내버려요. 그래서 떨어진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한 20점 정도면 내가 한 페이지 3분의 1 정도 쓰면 적절한 분량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답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민원처리법에 대해서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두 문제가 40점짜리로 나온 거예요. 자, 보면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 중에 민원인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민원인의 정의에 대해서 민원인은 누군지,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군지 물어보는 문제였고, 자, 물음 2는 뭐예요? 민원인을 제기하는 행정기관의 종류, 민원을 제기하는 대상인 행정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였어요. 어려울 거 없죠. 외운 대로 쓰면 되죠.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사례용 모의고사 우리 범위 나눠준다고 했죠. 1회 1번 문제, 민원인의 개념과 행정기관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대로 냈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외워서 쓰시면 돼요. 다를 거 없죠. 그냥 똑같죠. 그냥 외워서 잘 썼으면, 외웠으면 쓰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쓰는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 반송 이송에 관한 문제였는데 쉬워서 모의고사에 내진 않았지만 당연히 기본서도 있고 요약서에도 당연히 있어요. 중요도도 별표도 하나 표시를 해드렸는데 뭐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기본 강의 때도 했고 핵심 때도 했고 공부를 했으니까 외웠으면 쓰고 못 외웠으면 못 쓰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서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식의 제정 방법, 설계 원칙, 서식에 대해서, 서식 제정 방법, 서식의 설계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날짜 시분에 대한 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굉장히 보시면은 쪼개쪼개서 나오죠. 이게 분서령인 거예요. 한 문제지만 물어보는 게 몇 개예요? 제정 방법 하나, 설계 일반 원칙 하나, 그리고 날짜 시분과 관련해서 문서 작성의 방법 하나, 쪼개쪼개서 내는 분서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례형 모의고사 6회 때 제가 서식의 제정 방법이랑 이제 서식의 제정 방법의 원칙까지 보통 같이 써주시기 때문에 서식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날짜 및 시분에 관한 이 문서 작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불이 타였어요. 왜 그러냐? 기출이 됐었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사실은 10회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은 기출에 나온 거는 우선 배제를 시켰어요. 기출에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하고 배제를 시켰고 그게 얼추 들어맞았는데
갑자기 11회부터 기출을 냈던 거를 이제 또 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을 배제하시면 안 되고 기출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거의 아무도 못 썼을 거예요. 왜냐면 기출을 우리가 다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를 써주셨겠죠. 앞에 서식에 관해서 외워서 공부를 했으면 쓰고 공부를 못했으면 이것도 못 쓰고 이것도 못 쓰고 하면서 3번을 막 소설을 쓰면서 날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에 대해서도 볼게요. 문제 4번까지는 있는 거죠. 문제는. 왜 문제 1이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눠지니까. 자, 문제 4번도 보시면 아, 이거는 너무너무 잘 썼었을 거예요. 공문서의 종류를 설명하세요. 자, 이거는 제가 사회에서도 내고 실전에서도 냈는데 어디서 나와요? 공문서의 종류를 설명하세요. 그 모의고사 냈던 거예요. 냈던 거 똑같이 나왔죠. 공문서 설명하세요. 공문서 종류 설명하세요. 다 첨삭도 받았고 공부했던 거니까 나와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뭐가 문제예요? 불이타.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기출이 이번에 네 번이 나왔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동안 세 번이 나왔는데 설마 또 나올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제 기출도 공부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마 못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기출을 모두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서의 종류 쓰셨을 거고. 자, 그리고 사무관리론이 개정사항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이게 개정된 것 중에 하나 나온 게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내용이 아예 싹 바뀌어서 이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개정을 공부를 안 했다. 만약에 혼자 공부한다든지 뭔가 자료를 업데이트를 못 했으면은 개정된 거 못 쓰시고 완전 딴 얘기 쓰셨을 거예요. 자, 이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여기 있죠.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개정된 거 추록으로 사례형 모의고사 다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타가 분서령 중에 하나 섞여 있어도 이거 너무 여러분들 잘 쓰셨을 거기 때문에 우리 사무관리론 2차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점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점수로 어차피 남들이 못 쓰는 거 다 못 써요. 우리가 공부한 것만 제대로 써도 뭐예요? 다 득점하실 수 있다. 근데 왜 못 쓰냐? 못 외워서. 다 나왔죠. 나왔죠. 제가 뭐 어디서 지어낸 게 아니고 다 나왔고요. 그리고 사례형 말고 실전 모의고사 4번에서도 다 나왔죠. 공문서 작성 처리와 관련해서 공문서 종류 약술하시오. 계속 냈어요, 문제. 그러면 쓰셔야죠. 시험 나왔는데 쓰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운 대로 제가 사례형 실전 모의고사에 다 출제를 하고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서 이런 불이타는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다 안 쓸 거예요. 제대로 챙겨서 외워서 써주시면은 학습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그래도 1강 살짝 공부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게 기... 네. 그렇죠. 모의고사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리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모르니까 어떤 질문 하셨냐면 무제한으로 강의 들을 수 있지만 3번밖에 최대 못 들으신다. 더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육아 병행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정말 설거지할 때도 계속 듣고 왔다 갔다 할 때 운동할 때 정말 모든 시간에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네, 그 녹음을 내 목소리를 녹음한다든지 정말 왜냐면 정말 내 그 설거지 하면서 공부하셨다는 분은 나중에는 이거 외우잖아요.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외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냥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은 앞에 토픽이 정리돼 있죠. 토픽. 자, 목차 보시면은 토픽 1부터 우리가 이제 75까지 제가 정리돼 있는데 이제 몇 개는 빼겠죠. 몇 개는 뺄 수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토픽 75개를 달달달달 외워서 우리 2차 시험장에 가면 되는 과목이 사무관리론인데 그 연습을 모의고사 때 저랑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수업 때도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 굉장히 심플하죠. 사무관리론 굉장히 심플하고 오히려 정직한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1회를 잠깐의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OT에 이어서 우리가 1회 잠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공부하기로 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외워가지고 도대체 행정사에 뭐가 도움이 되냐, 막 빼야 된다. 자, 근데 막상 합격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사무관리론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돼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민원인을 대신해서 대리를 해서 행정기관에 인가허가 신청 신고를 해주는 업무가 우리 일이죠.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민원은 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원은 뭐고, 처리기간, 처리 절차 다 공부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민원을 대신해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 행정기관 어딘지 다 알아야겠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민원처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먼저 총칙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하고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를 같이 볼게요. 교재는 총칙에 대해서, 자, 먼저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 총칙에서는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공부를 할 건데, 도대체 이 법의 목적은 뭔지, 그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 정리를 같이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약속해야 되는 거는 법 조문이다 보니까 몇 조 이렇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괜히 어설프게 또는 내가 외웠는데 헷갈려서 조를 잘못 쓸 바에 몇 조인데 그 조를 틀렸어요. 몇 조 몇 항인데 틀렸어요.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냥 쓰지 마세요. 좋죠. 우리가 다 약속을 하면 아무도 조를 외우지 않는 거니까 조를 그냥 쓰지 말고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법전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를 쓰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 처리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목적을 알아야겠죠. 민원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서 여러분들은 민원에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결국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거 목적 좋은 말이네요. 이렇게 넘기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제가 분량감을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냐? 한 페이지하고 한 3분의 1 정도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민원처리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머리를 막 쥐어짜내도 여기서밖에 여기까지밖에 못 쓴 거예요. 뭐라도 써야겠죠. 우리 시험은 감점형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가점형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밖에 못 썼으면 좀이라도 뭔가를 더 쓰고 싶다. 뭐를 쓰면 돼요? 보론에서 법목적을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게 별거 아니지라도 여러분들이 0.1점 차이, 0.2점 차이로 합불이 달린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쓰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론,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 개별법의 법목적을 특히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불이타가 나왔다든지 내가 좀 양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마법의 문장처럼 다 갖다가 쓰셔서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목적을 외워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제가 앞에서 지금 이 수업은 10%, 20%밖에 못 외우는 게 당연하고 계속 과목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뭐 10일에 낮에 발표가 안 나왔지만 10회 때 초반부터 어떤 수강생분이 그분의 표현으로 정말 많이 징징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안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맨날 안 헤어져요를 거의 맨날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포기하지 마셔라, 포기하지 마셔라 해서 마지막에 15회도까지 하셨대요. 15회도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론 정말 최고득점 211점이 나왔어요. 자, 왜 211점은 뭐냐면 우리 시험은 3명의 채점관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3명의 합점이요, 총점. 그럼 나누기 3을 하면 몇 점이에요? 뭐 70몇 점이겠죠. 70점대. 그렇게 처음에 안 헤어지신다고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셨던 분이 결국에 포기하지 않고 15회도까지 하니까 정말 고득점 70점이 넘게. 심지어 그때 사무관리로 불이타가 엄청 나왔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이는 그 무인 민원 발급 창구 법에 한 줄 있는데 그게 막 문제가 나와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자기가 너무 징징댔다 해서 죄송하다고 막 학원에다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결국에 뭐예요? 안 헤어져도 그냥
10회독 하겠다, 목표를 그냥 10번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순간 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목적도 결국에 안 외워져도 뭐라도 쓰기 위해서 외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전략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목적을 외워주시면 되고, 자,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자, 민원행정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민원행정이요. 큰 카테고리. 사무관리론이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민원처리법이 아니라 민원처리법은 포함이 된 거죠. 사무관리론이에요. 우리는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사무관리론은 민원행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인데, 민원행정은 뭐예요? 행정기관의 민원인, 국민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민원인 거예요, 민원. 자, 우리가 국민들이 자, 맨날 이제 민원 제기한다, 민원 제기한다 하죠. 그 민원이 뭐예요? 행정기관의 특정한 의사표시를 계속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가 바로 민원이에요, 민원. 그러면 행정기관에 계속 의사표시를 요구하겠죠. 그럼 행정기관은 들어줘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 이게 뭐예요? 행정기관의 활동, 이게 행정이에요, 행정. 그래서 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행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행정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을 법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거를 쭉 배우실 건데, 자, 민원행정의 개념, 국민의 의사표시인 민원과 그거에 대응하는 활동인 행정을 합친 게 민원행정이다. 자,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법 조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관련해서 거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관련해서 우리가 민원행정의 특징까지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이 우리가 민원행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민원행정을 볼게요. 요즘의 민원은 굉장히 변동이 강해요. 여러 가지 민원이 변동이 되고 종류가 굉장히 각각 개별적이죠.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민원도 있고 저런 민원도 있고 굉장히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다양하다. 여긴 이해해 주시면 돼요. 법조문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리고 민원행정은 이 다양한 변동 가능한 이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재정지출을 수반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민원행정의 특징,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 많은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민원행정. 지금 점점 우리가 행정국가화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민원 자체 양이 어떻게 해요? 양적으로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양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하나의 민원이 요즘에 굉장히 국민분들이 똑똑하죠. 어려워요.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설켜 있죠. 그래서 양적으로도 늘고 하나하나 개별권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민원 처리가 단순한 민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요즘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성과 이제 전문성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행정사가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이유예요? 민원인은 계속 늘고 있어요. 민원인 계속 늘고 있죠. 자, 그런데 행정기관에 요즘에 공무원분들 순환보직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숙지하기조차 힘들어요. 시스템이 계속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하나 건도 굉장히 어렵고 막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중간에 누가 있어야겠어요? 행정사가 있어야겠죠. 행정사가 있으면 이 민원인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겠죠. 그것을 행정사에게 비용을 맡기면 일도 편해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정사가 이 민원인을 대행 또는 대리를 해서 일 처리를 해주면 행정기관에서도 공무원분들도 일 처리를 할 때 민원인분이 얘기하면은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느니 행정사분이 저도 일할 때 서류 깔끔하게 갖다 주면 굉장히 좋아요. 리스트 맞춰가지고 서류 순서 딱 맞춰서 그냥 드리면 업무 끝. 굉장히 좋죠. 왜냐면 숙달이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게 뭐예요? 세무사도 비슷하죠. 세무사도 사실상 세금에 관해서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세무서에 갈 때 세무 대리인이 대신 해주는 거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행정자, 우리 인허가도 민원인들이 어렵고 처음 해보고 복잡하다, 오래 걸린다 하면은 중간에 저희가 점점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자격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까지 살펴봤고, 자, 이 첫 시간에 우리가 OT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3시부터 2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